이제 이게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당뇨 때문에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. 비아그라 그런 걸 뭐, 그걸 먹었는데, 그걸 먹어도 처음에는 듣더니 나중에는 안 듣더라고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자, 2018년 9월에 수술을 받으셨네요. 그러니까 지금 1년 8개월 딱 되셨어요. 지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뭐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자신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, 당뇨 때문에 전혀 발기가 안 됐었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것 당뇨가 꽤 같아요. 네, 심하셨었죠? 심했어요 당뇨가. 지금은 좀 조절이 좀더 어떠세요? 잘 되세요? 그냥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해서 조절은 조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조절이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이거 이제 이게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당뇨 때문에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20년 정도 드셨다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니까는 그뭐 부인 옆에 아이프 옆에 가기 너무 힘들었는데, 지금은 뭐 그냥 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이거. 예, 자신감도 있고. 6주 지나고 처음 쓰실 때는 괜찮으셨어요? 놀랬죠. 왜냐면, 전혀 쓰지 않는 어떤 부분인데, 처음, 근데, 뭐, 불편한 건 전혀 불편한 없었죠. 건 없으셨어요? 전혀 없었어요. 기능은 만족스러우시던가요? 좀, 예, 이거 보니까는 좀, 그, 이전 성기보다는, 이렇게 느낌적으로, 이렇게 좀, 아, 좀, 좀더 적어졌지 않을까 그런 했는데, 오늘 제가 사이즈가 보니까는 더 길어졌다고 사이즈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. 좋아졌죠. 그게 아마 선생님이 아 옛날보다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는 아주 젊으셨을 때 그때 기억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발기가 안 되면서부터 음경 크기가 줄잖아요. 근데 선생님은 발기가 안 됐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음경 크기가 많이 줄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, 그좀 회복하는 거, 좀 거. 줄거든요. 줄었다가 수술하고 지금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사실 길이나 굵기는 더 연습하시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길이 같은 경우에도 수술 직후에 길이가 12.5cm였고 직전에가 10.5cm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11.2cm예요.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. 굵기는 아마 뭐 거의 못 느끼셨을 겁니다. 오히려 지금 수술 전에가 9cm였는데 두께가 10.9cm, 거의 한 11cm니까 2cm 가까이 두꺼워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9cm에서 2cm 두꺼워지는 건 거의 10% 이상 좋아지는 겁니다. 아,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비아그라 그런 걸 뭐, 그걸 먹었는데, 그걸 먹어도 처음에는 듣더니 나중에는 안 듣더라고요. 그래서 뭐, 그래서 이걸 수술을 결정했는데,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, 첫째는 뭐, 다시, 자신감? 근데 또, 그 차나 남자들이, 뭐, 그렇죠. 남자들이, 뭐, 이거 안 되면 그 끝난다고 그러지만은, 이거 하고 나서 있지, 가장 좋은 거는 자신감. 그 대부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. 하고 나서 이제 뭐 사실 성관계 횟수가 아주 막 증가하는 거는 아닌데, 느는 건 아닌데, 자주 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내가 원할 때 확실하게 될수 있으니까. 예,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안 돼서 뭐 하는 거하고 되는데 뭐안 하는 거하고 얘기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내 나이 또래 주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러죠. 저는 이걸 꼭 이야기를 해요. 추천을 해요. 예. 저는 이제 당뇨가 일찍 와서 그러는데, 이제 당뇨 안온 친구들은 그래도 뭐 애써 하면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정말 안 쓰면 꼭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 선생님 근데 환자분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아이, 보이세요. 젊어 보이지만은, 이게 당뇨 때문에, 아예 안 돼, 안 됐었다니까요. 그러니까, 진짜 정말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, 이거. 사실 이게 수술은 그냥 몸의 기능을 일부 되돌려준 거잖아요. 그렇지만 제가 쭉 보면은 환자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몸의 기능보다 이게
심리적이고 좀 정신적인 영향이 훨씬 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죠.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사회생활할 때 자꾸 작아지고 네, 막 위축되고 네, 이런 네. 것들이 근간에 사라지는 거니까 맞아요. 훨씬 편안하게 생각하세요. 네. 그래서 기능은 밑에가 문제가 왔지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여기하고 여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선생님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호전이 되는 게 좀 더 건강하게 사신 이유가 아닐까. 근데 진짜 이거 저 같은 이렇게 당뇨로 해서 활기부전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정말 정말.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남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럼요. 되게 중요하죠. 그렇게 생각해요.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무튼 수술 잘 됐어. 저도 예, 기분이 좋고요. 예. 그 연습만 좀 잘 하시고 한 3개월 있다 오시죠. 오늘 저기 주사 맞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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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관리를 해드릴게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, 바쁜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